잘 들립니까? 네. 6회 4번부터 일단 천천히 가보죠. 양의 실수 K니까 이렇게 생겼어. 맞나요? 네. 들려. 그리고 두 실근 알파 베타가 있는데 일단 두 근의 합은 몇이죠? K분의 2. 어쨌건 양수예요.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K분의 1이니까 음수야. 그럼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고 두 근의 합이 양수였으니까 양수인 절대값이 그죠? 절대값 네. 알파가 절대값 베타보다는 작을 거예요. 그죠? 양수인 절대값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죠? 네. 일단 이해 맞아요. 그죠? 네. 그리고 알파나 베타는 알파는 근행호 있으면 짝수 근행호 있으면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마이너스 루트 반의 제곱 1 더하기 k가 될 거고 베타는 k분의 1 플러스 루트 k 플러스 1이 될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럼 k가 0으로 갔을 때 이거 0률이야 하면 알파는 다시 K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K 맞죠? 네. 그 다음에 예제곱 빼기 예제곱 하면 1 빼기 1 플러스 K가 마이너스 K 맞죠? 네. 죽죠. 리미트 K가 0의 오른쪽에서 한테 맞죠? 네. 그러면 1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것 같아요. 그치? 2분의 1이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1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베타는 K가 0으로 하면 0분의 얘는 2니까 무한대로 발산해요. 그죠? 네. 얘도 틀렸네요. 그죠? 그 기억이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근으로 나와서 움직이는 얘기는 독특했네요. 그죠? 네. 오케이. 그다음에 12번. 불연속인 거. 이때 불연속이고, 이때 불연속이고, 이때 불연속이죠. 맞죠? 네. 눈으로 보면 나온 것 같은데, 그죠?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은 일단 불연속인 거다 체크하고. 맞죠? 그리고 네. 꺾인 것까지 체크하니까 여기 몇 개야? 네 개야. 그래서 7개죠. 보면서 푸는 거지. 그 끝에가요. 아, 포함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이게 지금 마삼부터 X가 3까지니까, 네. 포함 안 하는 건, 그러니까 마삼 포함 안 하고 3 포함 안 하잖아? 그건 아,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거 네. 빼고 체크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만약에 는이었으면, 는이 붙었으면, 작거나 같다 혹은 크거나 같다가 붙었으면, 걔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 알겠죠? 네. 오케이. 자, 심 y, y축 대칭이에요. 네. 그죠? 그럼 fx랑 f-x랑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때 정리한 바에 의하면 f'x는 마이너스 f'-x였어. 도함수는, 그러니까 원래 함수가 우함수면 y축 대칭이면, 네. 그러니까 f가 y축 대칭이면 F'은 원점 대칭이에요. 반대로 F가 원점 대칭이면 F'은 Y축 대칭입니다. 오케이. 네. 이건 꼭 기억하고 있고. 즉, F'2가 2라면 F'-2는 마이너스 2였다는 얘기고, F'4는, 마사는 6이었다는 얘기야. 그치? 네. 이걸 갖고 움직인다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fx 빼기 fe,
그리고 f x제곱 빼기 f4인데 일단 분자부터 한번 건드려 보면 얘 밑에는 얘 빼기 얘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얘도 지금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했으면 얘가 말하고 있는 게 f 프라임 4죠. 네. 근데 얘는 지금 봐봐. x가 마이로 가는데 f 마이 빼기 f2잖아. 같은 값으로 가야 되는데, 그치? 근데 y 축대칭이니까 f2나 f 마이너스 2나 똑같죠. 네. 그럼 여기를 이렇게 살짝 마이너스 2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이게 지금 몇이 되는 거야? 이게 f 프라임 마이가 되는 거야. 그리고 x가 마이너스 2로 가면 여기가 마사니까 곱하기 마사분의 1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 f4가 마륙이었고요. f 프라임 마이가 이게 마이였으니까 2분의 1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겠네요. 오케이? 네. 자, 마일 컴마 마이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y 프라임이 지금 3x 제곱이니까 마일 집어넣으면 기울기가 3이란 말이야. 기울기가 3이고 2점을 지나니까 y 빼기 빼기이니까 y 플러스 2는 3, x 빼기 빼기니까 플러스 1. 즉 y는 3x 플러스 1인데 a 컴마 0을 지났는데 a 넣고 0 넣으래. 3a는 그럼 마일, a는 마이너스 3분의 1. 끝났죠, 그냥. 네. 간단하죠. 19번. 얘를 보고 바로 씁시다. 두 가지를 쓸수 있다고 그랬어. f2는 0분의 0이어야 되니까 2고, f'2가 그래서 이게 f'2라서 이게 마삼이라고. 됐어요? 네. 그러면 봐봐. fx 곱하기 gx인데, F2 더하기 G2가, 아, F2 곱하기 G2가, 지금 얘가 2였고, 2 집어넣으면 1이니까 2죠. 맞나요? 네. 그럼 2,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아, 그러면 네. 얘 미분하면, F'X, GX, 더하기 FX, G'X인데, 근데 여기다 다 2를 넣어달라는 거잖아. 네. 돼요? F'2 마삼 곱하기 G2 몇이죠? 1이죠. 네. 네. F2 2 곱하기 G'는 G'은 2x-1 맞죠? 2 네. 집어넣으면 2죠. 그러니까 몇 대? 1 되죠. 마삼 더하기 4니까 1이죠. 그럼 네. 기울기가 1이었다는 거야. 그럼 y 빼기 2는 기울기 1 곱하기 x 빼기 2. y는 x 마이니까 y는 x네요, 그죠? 그러니까 a는 1, b는 0이죠. 그래서 두개 나오면 1이죠. 아, 네. 오케이. 그다음 20번. 원점 O를 중심으로 하는 a, 그다음 b.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건 결국에 리미트 r이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때 원의 넓이 b분의 삼각형 OAB의 넓이를 묻는 거잖아. 네. 그러면 얘나 얘를 r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가 r,0이에요. 네. 그리고 얘가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방과 y는 루트 2x가 만나는 점이 a지. 네. 와 y는 루트 2x의 교점을 좀 잡아볼 거야. 그러면 연립할 거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x제곱 더하기 2x는 r제곱, 빼기 r제곱은 0 맞죠? 네. 그럼 그때 x값은 몇이 되냐면 근의 공식 가셔야 돼요. a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마일 뿔마 루트 반의 제곱 1 더하기 r 제곱 그죠? 근데 오른쪽에 있으니까 양수해야겠다, 그치? 네. 그러니까 여기가 마일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r 제곱 콤마 그죠? 맞아요? 네. 그러면은 계산이 되게 어렵다. 마일 더하기 루트 1 플러스 r 제곱의 제곱. 그러니까 잠깐만. y 제곱은 2x잖아. 네. 맞지? x가 나왔지. 얘 두 배 하면 y 제곱은 지금 몇이 되냐면 아, 그럴 필요가 없죠. 다시 봐봐. 이게 x였으면 이거는 루트 2x잖아. 네. 그럼 두 배 하면 마이 더하기 루트 2 루트 1 플러스 r 제곱이지. 네. 그걸 이렇게 계산이 드럽게 나온다고. 마이 플러스 2 루트 1 플러스 r 제곱 맞죠? 네. 그러면 원에 이렇게 어렵게 리미트 r이 0으로 갈 때 원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야, 그죠? 네.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r 높이가 얘 루트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1 플러스 r 제곱이라. 야, 씨. 이거의 극한값을 구해달래? 왜 내가 지금 당혹하냐면 루트 안에 루트가 있지? 네. 이중근호라고 부르는 건데 나 교육과정에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거든. 그래서 여기 일단 루트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1 플러스 r 제곱을 분모 문제 곱해 볼게요. 오케이? 네.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 r 2루트 1 플러스 r 제곱 빼기 2야. 맞지? 네. 그럼 r 알 하나씩 깔 수 있어, 그지? 근데 이게 말이 안 되겠네. 잠깐만, 미안해. 이게 20몇 번이었죠? 20번. 너무한다. 그래, 이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 근데. 다시 할게요. 싹 지우고. 나쁘다. 진짜 나쁘다. 이거 지금 녹화하고 있죠? 네. 자, 가볼게요. 여기를 몰라서 A를 먼저 잡을게. T, 루트 2T라고. 여기는 뭐 R, 0이야? 네. 그러면 R은 루트 T제곱 플러스 2T야. 이게 R이니까. 여기를 그럼 루트 t제곱 플러스 2t, 0이라고 쓸 수 있어. 네. 오케이. 그럼 네. 원의 넓이는 파이 r제곱인데 파이 r제곱을 루트 t제곱 플러스 2t의 제곱이라고 보면 파이 t제곱 플러스 2t라고 넣을 거야.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r
자리에 t제곱 플러스 2t를 넣을 거고, 높이를 이 루트 2t라 놓을 수 있어요. 그죠? 네. 여기까지 됐죠? 그럼 정리 좀 해볼게요. 파이 t제곱 플러스 2t가 원의 넓이였고요. 얘는 2분의 1 루트 2t3승 더하기 4t제곱. 맞죠? 근데 r이 0으로 가면 얘가 0으로 가니까 t도 지금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간다는 거거든. 맞죠?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파이 t 플러스 2t로, 그리고 얘도 t제곱 2t 플러스 4라고 놓으면 루트 t제곱 밖으로 나와서 2분의 1t 루트 2t 플러스 4 이렇게 놓을 수 있죠. 네. 죽죠. t가 0으로 가면 2파이가 되고요. t가 0으로 가면 루트 4니까 2 곱하기 2분의 1 답이에요. 오케이. 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될까요? 네. 질문 끝인가? 네. 오케이. 목요일까지 7, 8회. 아, 78회. 오케이. 네. 아, 그리고 올림포스를 한번 해봅시다. 문제집. 올림포스를 내가 지금, 문제집. 아. 아, 네, 일단 문제집은 보내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살수 있어요. 아, 살래요? 아, 네. 저그 상품권 있어서. 뭐, 상품권, 도서 상품권, 문화 상품권. 네, 그걸. 오케이, 그러면 올림포스 좀 사요. 올림포스 수트. 아, 네. 아, 그리고 나또 하나. 확통 안 들어가나? 확통, 아, 요번 시험, 아, 기억이 안 나는데. 아, 확통 한번. 확인 좀 해봐요. 확통 만약에 들어가면 다음 주부터는 확통도 좀 들어가야 되니까.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감사합니다.